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썸네일을 보고 또 와, 이게 또 무슨 이런 깜짝 게스트가 하면서 광클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설명 없이 바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팔레트를 찾아주신 귀한 손님 슈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슈가가 아닌 어거스티로 이제 이름으로 나온 슈가입니다. 그럼 어거스티 뒤로 다시 소개해드릴까요? 뭐 어거스티 치면 민용기 뜨고 뭐 슈가 뜨고 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슈가 씨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어거스티 DC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편한 대로 부르세요. 편한 대로. 네, 편한 대로 부르세요.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한 정해주세요. 슈가 씨로. 슈가가 갈까요? 그래도 조금 더 서치에 잘 걸리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네, 슈가로 그럼 일단 가시죠. 편의상 네. 호칭은 슈가로. 어거스티 지금 네이버에 뜨지도 않아요. 아직 안 뜨는구나. 아직 안 뜨셔요. 좀 이제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나갔을 땐 떴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편의상 네. 슈가 씨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여러모로 또 유명하신 슈가 네. 씨가 네. 팔레트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 사람 파트 2라는 곡을 이제 아이유 씨랑 같이 하게 됨으로써 원래는 이 곡이 수록곡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이유 씨가 피처링을 해줌으로써 선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 뭐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쭉쭉 보다 보니 그래도 팔레트 네,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요, 되게. 저 이거 네. 보셨어요? 아, 좀 봤죠. 보신 적 있어요? 아, 다 봤죠. 아, 진실에 여기 다. 아, 그럼요. 다 봤죠. 아,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호비 나온 거 봤고. 아, 제이홉 씨 나오신 거. 호비 나온 거 봤고. 그리고 저 지오디 선배님 나온 거 봤고. 아니, 근데 약간 이 시작하는데. 미리 또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솔로 앨범 D-Day의 발매를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사실 이제 어거스티로 세 번째예요 앨범이. 그 D1이 있었고 그나마 좀 사람들이 알만한 노래 데치타라는 곡이 알죠, 들어가 있던 알죠. D2. 근데 두 개는 다 믹스테이프 형태로 피지컬 앨범이 없는 사운드클라우드에만 공개됐던 건데 이번에 사실 첫 앨범입니다. 피지컬이 있는 첫 정규 앨범이라서 신인 가수 어거스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 너무 일단 진짜 네.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얼마 후에 생일이시잖아요. 저는 막 케이크 나오고 막 꽃가루 모자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 나왔다!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원래 좀 덤덤한 편이에요. 원래 생일 이런 거 좀 잘 안 챙겨가지고 아 제가 호비 같은 리액션을 받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아... 덤덤합니다 그냥.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저랑 사실 93년생 동갑이잖아요. 네. 30대가 돼서 네. 맞는 생일이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20살 됐을 때도 저는 20살이 되면 되게 세상이 엄청 막 바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맞아요. 저도 서른 또 그냥 덤덤하게 올해 근데 투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서른이 되지 않을까. 투어도 거의 지금 공개되는 족족 아, 모든 지역이 다 매진이 되고 있다.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혼자 하는 투어가 멤버들 중에서는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혼자서 한 뭐 스무 몇 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목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너무 기대가 됐네요. 새로울 것 같은데요? 지금 연출이 아, 장난입니다. 조금만 스포를 해주시는데 여태껏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 나도 보지 못했던 나나요?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어떻게 360도 이렇게 하는 거 다음 팔레트 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주 공연에 대한 기대도 많이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작업이 저희가 두 번째 작업이죠? 그렇죠. 근데 작업하면서는 거의 언택트 작업을 네, 한 번도 안 봤죠. 네. 코로나기도 했고 녹음도 사실 이번 네. 노래도 또 따로 녹음을 하게 됐고 그쵸. 같이 노래 부른 거 본 거 그때 처음 처음이죠. 아니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A 타고도 라이브 같이 한 게 하나도 없었고 맞아요. 그때 좀 어색하셨어요 그날? 아니 그러지는 않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내가 되게 어색하게 타고 있더라고요. 거의 붙여놓은 느낌으로 네. 이럴 거면 그냥 따로 녹화를 해도 됐었을 나도 정도로 나 보고 이걸 왜 야,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요. 자기가
아무튼 그 라이브 클립과 네. 그 영상에 또 포함된 슈가 씨의 다큐멘터리도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는 슈가하고 스튜디 로드 투 디데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언제 발매인데? 언제 나오는 그 앨범 나오고 3일 뒤인가요? 이틀 뒤인가요? 그 날인가? 뭐 정확히 뭐 날짜 계속 바뀌어가지고 거기는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나요? 초반 한 30분은 좀 스킵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요? 제가 진짜 못생겨가지고 근데 좀 심각할 정도로 좀 야 아이돌이 저렇게 생길 수 있구나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진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을 작업하는 거 뭐 제가 이제 점점 미쳐가는 과정을 좀 보실 수 있어요. 뭐 헤드폰 막 뭐 이런 이렇게 그냥 할게요. 네. 아 저도 꼭 꼭 확인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작업인데 네. 그 작업을 하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못 나눴지만 그래도 네. 에잇이라는 곡을 이제 인연으로 해서 네. 동갑내기 이제 친구가 저도 한 명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슈가 씨한테 장희정 씨까지 이렇게 네. 해서 28이라는 나이에 지금 느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31살이 네. 돼서 새로운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쵸. 그때와 조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곡을 3년 전에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잇을 작업하기 전에도 써놨던 곡이었는데 진짜? 그때 당시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이... 고민하던 네, 고민할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이드는 정국이가 있었는데 정국이랑 아이유 피처링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제 아이유 씨를 선택하게 됐죠. 내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걱정했던 게 한번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네 이제 아이유 씨와 함께 하는 게 그렇군요.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구나. 네. 아유 이런 또 뒷얘기는 처음 듣네요. 조회수 한 1,000만 정도만 1,000만 호비가 한 900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980만인가? 아 봤다니까요 나 진짜. 아까 조회수만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봤어요. 썸네일도 봤어. 방송도 보신 다른 분들 나온 배우분들 나온 것도 봤어요. 그러면 또 보시는 분들의 네. 또 흐름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노래를 한 곡을 해야 아 그럼요. 이 뒤 후반부도 계속 봐주시기 때문에 네. 어떤 노래 할까요? 뭐 앞에 말 나온 김에 에잇을 불러볼까요? 저희의 이렇게 되면 첫 라이브죠? 첫 라이브죠. 처음으로. 아 의미 있네요. 그쵸. 아니 콘서트 게스트라도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더라고. 넌 왜 안 부르냐? 이래서 제가 아 오프닝 곡이라서 그쵸. 아니 정말 근데 고맙다. 마음이 네. 참 고맙다. 아 그러면 초대라도 해주셨어야 했는데 초대도 못 받았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초대를 그쵸. 드리거나 하면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받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거 좀 비하인드긴 한데 콘서트 하실 때 좀 뭐 없었어요 일이. 내가 결혼식장을 갔단 말이야. 그때 결혼식장 네네네. 갔거든요? 저도 저희 쪽에서도 너무 모시고 싶은 게스트였으나 오프닝 곡부터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네. 그거 딱 에잇이 딱 진짜 짧잖아요 연기 네. 네. 파트가 그쵸. 그거 이제 또 해달라고 보시기가 애매해서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제 콘서트 때 피처링 한번 하러 오시면 되겠다. 아 제가? 네, 딱 느낌 아주 사람 오늘 쏙 빼놓고 자 이쯤에서 서로 아무튼 그런 또 그걸 다 푸는 의미로 그럼요. 에잇을 그때 마저 미처 못한 에잇을 그럼요.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 진땀 뺐네 오프닝부터. 준비되셨어요? 아 됐죠. 에잇 첫 라이브 저 한 그 주경기장 공연하실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사 외우고 있었는데 안 오더라고. 아 아무튼 물어보시죠. 아 그거 예 오늘 한번 알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만 I'm forever
그래 여긴 섬 서로가 만든 작은 섬 forever young 영원이란 말은 모래성 작별은 마치 재난부터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맞이 않은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 여기서 말 다시 말해 라이브를 이제 네. 드디어 저의 3단 곡 보셨어요? 아 이거 못 봤는데? 아 그래요? 어, 어디요? 유튜브로 한번 하세요. 아니 이번에 이번에 또 원래는 없던 파트까지 참여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조금 죄송스럽게도 네. 어저께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어, 맞아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서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네. 부탁을 드렸는데 네. 흔쾌히 해주셨어요. 네 흔쾌히 했죠. 네. 어, 안 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어,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 어렵죠. 제가 대뜸 노래를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 어렵죠 당연히 래퍼신데 네, 노래 안 해봤는데 이거 또 다행히도 뭐 제 옥타브에서 할 수 있는 거였어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아, 네. 만족스러운 라이브였나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아, 진짜 궁금해하긴 하셨어요. 팬분들. 그럼요. 왜 라이브가 없냐? 이 영상이 또 아미분들을 우리 예나분들에게 또 다 좀 어. 네. 신선한 그런 라이브 영상으로 아, 편곡도 답이잖아요? 어, 편곡을 아 솔직히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밴드 마스터 누구예요? 저희 이 친구와 저기 또 저희 음악 감독인 재휘 씨라고 하는데 반편지 작곡하신 분이에요. 네. 저희 이제 밴드분들이 편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편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 좋았어요.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네. 좀 노래하는 모습을 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세요? 아, 잘 안 보여줬죠. 아~ 숨겨놓고 있었어요. 이야, 이거 네. 1,000만에 가까워지고 있어. 1,200만까지 가고 있다. 지금. 노래까지 했으니까. 임급동 1위 하고 있어요. 지금. 오,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지금. 아, 노래까지 슈가씨가 해주셨는데 요거는 조금 스몰 토크 같은 건데 우리 손님들과 네. 저 MC의 네. 좀 공통점을 찾아보는 어. 저랑 슈가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8살에 네. 동갑으로 처음으로 그쵸. 작업을 했고 제가 그때 에잇 한번 같이 작업하자 해보는 거 어떠겠냐라고 네. 제안을 드렸을 때는 어떠셨나요? 이게 대외적으로 기사에는 이제 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지만 알고 지낸 지 좀 됐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한 25, 6? 뭐 어쨌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야 그럼 동갑끼리 한번 곡 작업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맞아요, 작업하게 됐죠. 맞아요. 굉장히 흔쾌히 오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죠. 일이 없었어요 그때. 아, 그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였었어요. 다음 주면 괜찮아지겠지. 다음 주면 괜찮아. 이런 상황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오프가 됐었어요. 아 못해 이거. 그때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나는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는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제이가 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막상 또 작업을 할 때는 네. 아예 언택트로 네. 작업을 했었고. 아니 그때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맞아, 시기였을 코로나 때 때문에 더 그랬었구나. 그쵸. 2020년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어, 맞아요. 안 됐었어요 그때. 아, 되게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그거를 다 잊고 있었어요. 나름 좀 섬세한 편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다음 평행이로는 바로 부캐인데요. 부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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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캐. 부캐 캐릭터. 어.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팬분들한테 저는 이지동이라든지 아~ 이름이 그래서 이지금, 이지동? 이지은, 이지동 아~ 뭐 이런 아~ 식으로 네. 활동하실 때마다 그 이름명이 슈가로 네. 할 때, 어거스티디로 할 때 좀 달라지나요? 프로드 바이 슈가, 그 바이 슈가로 활동할 때는 외부 작업들, 뭐 광고음악이라든지 뭐 평소에는 이제 슈가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어거스트 D는 사실 뭐 예전부터 좀 많긴 했었잖아요. 옛날 팝 시장에서 보면 에미넴의 뭐 슬림 쉐이디라든가 니키 미나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들었던 첫 계기는 그냥 그때 당시로 약간 그게 억하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시를 할까? 아이돌이라고? 좀 평소에 그래도 아이돌이니까 말 못할 뭔가들을 좀 토해낼 만한 창구가 필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트 D라는 걸로 나갔었는데 이번에 솔로 앨범 하면서 아차 싶었죠. 왜요? 물론 당연히 슈가가 또 앨범이 나옵니다라고 기사는 나가겠지만 이거를 설명시키기, 싱크를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언젠가 슈가로도 또 다른 자아의 앨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그걸 또 캐치해내시는데 사실 어거스트 D의 그 트릴로지가 끝남과 동시에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 어거스트 D를?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분노할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방탄소년단입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사방팔방에서 아주 뚜두급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 사람들조차 좀 용서를 좀 해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화를 중심으로 음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좀 날카로움이 줄었다라는 표현들도 많이들 하는데 음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아니, 그럼요. 뭔가 이지하고 그런 것도 나오나요? 네. 사실 앨범에 보면 앞에 트랙 한 3, 4개 빼고는 되게 이지해요. 사실 저는 또 이지한 곡을 더 잘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곡들은 어쨌든 이 앨범의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 설명하기 위한 노래들이고 뒤쪽 단의 감성들이 제가 어릴 적부터 써왔던 곡들의 감성이긴 하죠. 뒤쪽 트랙, 이제 앨범 얘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는데 뒤쪽 트랙의 그런 좀 감성들이 좀 이지할 수는 있어도 이게 단순히 가벼운 트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죠. 제가 예쁜 사랑 노래를 잘 못 써요. 난 네가 좋아 라든지 막 쓰면 막 힘들어요. 제가 뭐 누군가 클라이언트가 원한다면 밝은 댄스곡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자발적으로 제 이름 달고 나가는 막 엄청 밝은 노래는 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또 몰라서 이제 화가 많이 없어지셨으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이런 지금 내 감정이 이런데 해서 그렇죠. 슈가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달달하고 이지하고 뭔가 가벼운 그런 이야기들과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구려를 좀 많이 주십시오. 제가 좋아할 수 있게. 이제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 네. 사람이라는 곡을 네. 들어볼 거예요. 저희가 함께 한 곡은 사람 파트 2고 그 제 믹스테이프 중에 D1, D2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D-Day인데 D2에 들어가 있던 트랙인데요. 아이유 씨도 음악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니까 알겠지만 발매됐을 때는 사실 저는 잘 안 듣거든요. 그쵸. 믹스, 편곡단부터 비트부터 이거 만들었는데 이걸 또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안 듣고 그냥 맞아요. 활동에만 좀 집중을 하는 편이긴 한데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위로도 되고 감동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거를 느끼지는 못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굉장히 또 심적으로 좀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떠서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래가 아닌 리스너 입장에서 이걸 좀 네. 들어보게 된 거죠.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그거 듣고. 그래서 내 노래 듣고 내가 운다 그러니까 너무 나르시시스트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 상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게 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도 원래 사람 파트 2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애정하는 곡이다 보니까 이것도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럼 파트 2로 가자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나왔던 화내고 싸우고 이런 음악들만 하다가 약간 좀 동글동 약간 좀 모서리를 좀 깎은 느낌이라 저는 굉장히 애정하는 곡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곡을 이 자리에서 네.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 산들바람 스쳐가는 사람 스며드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아님 나쁜 사람 평가는 가지각색 그냥 나를 사랑 다들 살아가겠지 다들 사랑하겠지
다들 바라가겠지. Yeah. 잊혀가겠지. Yeah. 사람들은 변하지 나는 변했듯이 세상살이 영원한 건 없었다. 지나가는 해프닝.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I'm so serious. I'm so serious. I'm so serious. 뭐 어때? 스쳐 지나가 뭐 어때? Yeah, yeah. 뭐 어때? 상처 받으면 뭐 어때? Yeah, yeah. Yeah, yeah. 뭐 때론 또 아플지도 가끔은 속상해 눈물 흘릴지도 살면 뭐 어때? Yeah, yeah, yeah.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저기 끝은 뭔가 있을지도 특별한 삶 평범한 삶 그 나름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뜻대로만 되진 않지 불편은 다들 감수하지 극적인 상황들의 반복은 삶을 지치게도 해 사람들이 그런 거지 없으면 있고 싶기도 있으면 없고 싶기도 누가 사람이지 애동물이라 했나 내가 보기에는 후회의 동물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변하지 너도 변했듯이 세상살이 영원한 건 없었다 지나가는 해프닝 너의 평범함은 드러나의 특별함 너의 특별함은 드러나의 평범함 나의 평범함은 드러나의 특별함 나의 특별함은 드러나의 평범함 뭐 어때 스쳐 지나가 뭐 어때 Yeah yeah 뭐 어때 상처받으면 뭐 어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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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론 또 아플지도 가끔은 속상해 눈물 흘릴지도 뭐 어때 그렇게 살면 뭐 어때 Yeah yeah Yeah. 아 저는 이 노래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렇죠. 네,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 되게 좋네요. 이거의 비하인드 좀 얘기하면 네. 멤버 중에 지민이 네. 예? 세렌디티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곡의 이제 데모를 받고 있을 때 비트를 만들어 놨던 거였거든요. 그때 그게 안 들어가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 스타일대로 이제 좀 재해석을 해 가지고 나갔던. 되게 애정이 많았어요. 처음 비트 만들 때부터 비트 호텔에서 막 투어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번 정규 솔로 앨범에 대한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거의 한 시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제 본격적이에요. 디데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사람을 방금 듣고 왔어요. 그럼 네. 이제 사람 파트 2의 얘기를 네, 이야기하죠. 좀 나눠보죠. 네. 어떤 곡인지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치신 거 아니죠? 아니요. 벌써 슈츠 타는 몇 시간 정도 녹화하나요? 한 2시간 해요. 아 그거. 그렇구나. 저희 아직 2시간 안 됐어요. 안 했죠. 네, 안 지쳤어. 아직. 더 끌어올려주세요. 지쳤다 생각해요. 아니 안 지쳤어요. 너무 재밌는데? 코어 근육도 약간 좀 빠지고 좀, 원래 좀 거북목이야. 네 약간 거북목이면서 네. 목소리도 좀 작아졌는데 네, 끌어올려주세요. 네, 사람 파트 2가 네, 어떤 네. 곡이냐면요. 사실 장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제 방송에 나가면 뭐 되게 여러 가지 수식어의 장르를 붙이거든요. 얼터너티브 뭐 감성 뭐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오는데 사실 무슨 장르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좀 써놓은 지 좀 된 좀 묵혀뒀던 그리고 굉장히 애정해가지고 꼭 이 트릴로지 마지막 앨범을 장식을 하는 노래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아껴놨던 곡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듣고 올까요? 이 얘기 이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봐요. 약간 조금 이제 긴장이 좀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긴장이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거예요? 긴장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변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아, 네. 바로 노래를 아니, 하고 올까 봐요. 네. 사람 파트 2도 듣고 오겠습니다.
저만 순간의 감정에 나 조건이 붙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너의 그래서 무엇보다 신중한 타입 나는 말에 원해 진중한 사이 알잖아 영혼은 모래서 잔잔한 파도에도 힘없이 쉽게 무너져 상실은 무엇 때문에 슬픈 걸까 사실은 두려운 게 슬픈 걸 So far away you're gone Getting far away Too far away you're gone I know I have to know So time is here The pride is gone I know So far away you're gone. Yeah. 진짜 그때보다 조금 더 네.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최대한 좀 눈을 마주쳐보려고 이번에는 눈을 많이 마주쳤어요 교류하는 느낌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럼요 더 좋았지 않았나 노래가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네. 제 파트가 다 영어 가사잖아요 네. 좀 의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래서 제가 투어를 하다 보니까 투어 때 한국어 가사로 하면 그 외국 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들을. 각진 발음들, 네, 된 뭐, 발음들. 각진 발음들이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외우기도 어렵고 그나마 조금 쉽게 한번 가보자 해서 영어 가사를 썼고 저도 노래라는 걸 사실 좀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해본 거라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망 플래그예요.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기대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네. 투어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 불렀으면 하는 바람에 영어로 가사를 썼습니다. 제 어떤 작업을 듣고 제가 녹음해서 보낸 거 듣고 마음에 드셨어요? 아 저는 이제 박수 쳤죠. 됐다. 아니 근데 됐다, 좀 이거는.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안 그랬나요? 네. 좋다고? 그냥 응 이렇게 보는 거야. 극찬인데 이거. 아니 근데 극찬인데 이거. 아니 뭐 이제는 뭐 네. 아까 생일 축하 네. 이렇게 했을 때도 와 좋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해서 알지만 네. 저는 마음에 안 드나? 아니 저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눈치를 좀 본 거죠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며칠 왜 보세요? 극찬이에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나 진짜 극찬 받은 거였구나. 그 있죠, 그 이모지 그거. 이게 최대 극찬입니다, 저의 최대 극찬. 진짜. 극찬. 네. 아니 또 저는 그래서 박수를 막 쳤다. 그래서 만족스러웠던 거였어라는 거를 네. 지금 알았네요. 박수 치고 이제 보낼 때는 조금 좀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D-Day 앨범, D2 앨범을 이제 지나서 D1을 지나 이제 드디어 D-Day 앨범을 내셨어요. 네. 이 D-Day라는 뜻은 또 어떤 의미에서 기획하신 건가요? 첫 인트로가 D-Day라는 곡인데 그날이 온 거죠. 정보화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싸움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는 이 날로 새로 태어나자. 과거의 나는 죽고 이미 없고 현재의 나만 남아있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살아가자. 그 날이 오늘이다. D-Day. 타이틀곡은 해금. 네. 해금이라는 곡 이제 들어봤는데 네. 뭐 대치타 때도 그렇고 네. 약간 그런 전통적인 악기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대치타 때 이제 그만했었어야 되는데 몇 번 했거든요. 그 국악기 비트를. 근데 대치타가 발매됐을 때 그걸 만들어 놨어요. 아, 해금이라는 네, 해금을. 곡을.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트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대치타도 사실 음원적으로 뭔가 굉장히 뛰어난 음원이라기보다는 뮤직비디오와 함께 보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뮤직비디오가 정말 좋았죠. 그때 아마 직접 말씀도 드렸을 맞아요. 거예요. 음악은 모르겠고 연기가 내가 벌써 연기? 내가 언제 음악은 모르겠구라 그랬어. 음악도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되게 인상적이고 그 이렇게 금발로 해서 맞아요. 머리를 올리셨잖아요. 네. 그게 저는 되게 뭐 신선하고 너무 잘 어울렸고 네. 연기를 되게 잘했다. 너 연기 되게 잘한다. 라고 사실 그 뮤직비디오 이후로 실제로 그 연기 시나리오를 받았거든요. 진짜. 근데 나는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네, 저 이제 고사를 했죠. 연기를 하기에는 좀 배우분들에 비해서 좀 얼굴 좀 안 된다. 아니 왜 아까부터 그랬어? 아니 뭐 사실 뭐 잘생긴 얼굴 아니니까. 아니 왜 잘생긴? 아니 그래요. 네, 네. 연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으시구나. 음악을 열심히 좀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해금이라는 곡의 네. 그 제목이 좀 중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악기 해금과 네. 그 금지되어 있던 것을 네, 해제한다라는 네. 것의 네. 그 해금. 그 메시지는 어떻게 떠올리게 되신 거예요? 대치타 한참 작업할 때 국악기를 엄청 다운받았었어요. 물론 이제 뚱까뚱까 하다 보니까. 데스타랑 해금 비트가 두 개 나왔는데 어쨌든 해금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리듬 게임 같은 거 하면 제가 리듬 게임 좋아했었거든요. 네. 어떤 스테이지를 깨고 나면 해금곡이 이게 열려요. 그럼 거기 또 가서 할 수가 있는 금지된 것들로부터의 해방.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부터 좀 해방이 되어보자. 해금을 포함해서 다른 곡들 다 들어봤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곡은 스누즈라는 곡이었거든요. 저희 리우치 사카모토 선생님이 네, 참여를 해주셨고 쳐주시고 또 더러즈라는 밴드의 제 친구가 있거든요. 우성이라는 보컬을 해줬는데 아이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회사에 선배가 없었어요. 뭐 미국을 처음 갔었던 순간도 그렇고 뭐 1위를 처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뭐 조언 같은 걸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를 보고 꿈을 꾸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놨거든요. 위로가 되는 네.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어쩌면 슈가 씨가 슈가 씨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가가? 라는 그쵸.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도 돼.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인다라는 그런 위로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더 공감이 확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청춘들이 20대, 30대들이 굉장히 가혹한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또 그런 음악들을 내면서 저 또한 좀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애정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타이틀곡인 해금 네. 스누즈를 제외하고 네. 사랑 파트를 제외하고 네. 제일 아끼고 마음이 가는 손가락이 있다면 저는 아미그달라라는 아미그달라라는 곡인데 이거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트라우마를 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왜 이런 민윤기라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정리하는 노래였거든요. 원래는 방탄 이 불렀으면 좋겠어서 아껴두던 곡이었어요. 실제로 방피님도 야 이거는 좀 남겨놨다가 다음에 쓰자 이랬었었는데 굉장히 자전적인 메시지가 이를 담아. 네, 저 개인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해서 네. 그래서 되게 솔직하다라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예, 굉장히 솔직한 곡이죠. 네. 그런 좀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을 때 네. 어떤 두려움 같은 건 없나요? 희한하게 욕을 해도
욕한 걸로 욕하지는 않는 희한한 캐릭터긴 해요. 저는 그냥 어떻게 대중 가수가 욕을 넣을 수 이런 말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약하게 했네 약간 이런 캐릭터가 되어버려가지고 웬만하면 과감없이 써요. 그리고 좀 이불킥도 많이 차는 편이고 근데 그것 또한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뮤직비디오가 좀 걱정이긴 해. 그래요? 네, 이렇게 해야지 좀 조회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아직도 네, 조회수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앨범 얘기도 저희가 이렇게 좀 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마침 또 데뷔 10년 차세요. 네. 그 처음 딱 데뷔했을 때랑 지금 이 순간을 비교해 봤을 때 네. 가장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 데뷔 초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거의 대부분 편집이 됐었는데 참 신인 가수들한테 가혹한 것 같아요. 살아남기가. 맞아요. 그쵸. 네. 맞았어. 그러니까 정말 뭐 아이유 씨도 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뭐 저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특히 이걸 보고 계신 이제 신인 이제 가수분들 그리고 이제 막 데뷔한 친구들 네, 그게 너무 보여요. 얼마나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대기실 이런 파티션 쳐서 막 옹기종기 모여 자고 이런 춥고 네. 덥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 데뷔했을 때 아, 나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 또 어느 정도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바람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10년이라는 이 차이지만 어느 정도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국도. 그때는 솔직히 좀 분노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꼭 성공해서 복수를 할 거야. 쟤 제끼고. 이래서 나는 꼭 이런 되게 좀 치기 어린 감정들만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평온해요. 딱히 뭐 욕하는 사람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러면 꼭 욕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사망 플래그야 이것도. 아 요즘 되게 편안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어른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한 어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왕 될 거면 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약간 좀 가벼운 이야기. 그동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네. 활동해 오신 모습들을 대충 보면 네. 정말 여러 가지 머리 색깔을 시도하셨더라고요. 헤어 컬러를. 네. 아저 방금 다 했죠.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다면 뭐가 제일 본인한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이제 그 활동하면서 리즈가 딱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들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제로 제작을 하셨던 제작단에 계셨던 분이 방연아 파트 1과 파트 2에 그 전반적인 이 컨셉과 캐릭터를 저를 보면서 좀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그 제가 되게 반항아처럼 나오고 그때 당시로 이제 그 분홍색 머리랑 민트색 머리랑 저 민트색 머리가 네. 기억이 나요. 대부분 다 그걸 생각을 해요. 그때 괜찮았나 봐. 그게 너무 잘 어울렸나 봐요. 그래서 데시타 때 이제 제 두 번째 리즈가 딱 오는데 그 검정색 머리 검정 머리 네, 검정 머리 계속 말을 꺼내고 도로 주워 담아.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막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을 하면 난 좀 그게 좀 그렇더라고. 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네. 투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끝낼까 봐요. 네, 저희 앨범과 동시에 D-Day 투어 첫 솔로 투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되게 귀여운 실수들과 귀여운 실수 여러 가지 시도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항상 프로페셔널 무대, 자본이 많이 투입된 무대를 보시다가 이 무대를 보면 와 귀엽다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진짜? 야 이게 야 연출이 이게 말이 돼? 아 뭐 도대체 어느 정도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연을 오셔서 같이 열기를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팬분들은 지금 이걸 보시면서 차리가 있어야죠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나갈 때쯤에는 조금 더 좌석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열리고. 아주 좋은 네, 그리고 이제 저거네요. 회차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저의 영혼과 저의 체력을 갈아 넣으면서 체력은 괜찮으세요 진짜? 체력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도 나름... 좀 하고 계시고 네, 요즘 좀 하여 해요. 하고 계세요. 좀 해요. 멤버분들과 함께하던 네. 투어와는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체력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쵸. 제가 그래도 솔로 뭐 주경기장 하셨잖아요. 예예.
예, 제가 초대를 잡아.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솔로가 주경기장에 선다는 건 정말 엄청난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거의 최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유입니다.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클로징입니다. 네. 슈가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민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 갖고 계세요. 네. 앞으로 슈가는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 같은? 아, 요즘 잘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나 그래미 때부터 안 맞더라고. 그래미 때 받을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그걸 또 예언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번 앨범은 이럴 것 같다. 이번 앨범 사랑 파트 2 빌보드 들어갔네요. 합병 몇이 7, 80이 좀 왔다 갔다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주 정도는 한 것 같고요. 대중들과 뭐 평단과 팬들의 평가는 어떨 것 같아요? 뭐 별점 뭐 한 3개 정도 받지 않을까? 5점 만점에 저번 거 했네 뭐 이런 평 나올 것 같고 뭐 대치타 했던 거 또 했네 뭐 우려먹는 뭔가 나올 것 같고 뭐 제가 그냥 미리 들어본 입장으로서는 앨범이 아주 좋습니다. 팬이 아닌 분들이 듣기에도 재밌고 되게 알찬 앨범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팬이 아닌 분들이 들을까요? 듣지! 듣죠. 그런가? 아니 왜 그렇게 막 아이유 정도 돼야 앨범 풀로 돌리는 거 아니야? 무슨 아니 항상 그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앨범은 곡이 10곡이지만 그 팬분들이 아닌 분들이 과연 들을까? 뭐 한 곡 듣고 좋으면 들을 수 있겠지만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 앨범이 정말 재밌습니다. 요즘 차트도 약간 좀 뭐 이렇게 거의 뭐 유튜브 홍보대사야. 유튜브가 뭘 주지는 않던데. 아무튼 오늘 정말 슈가 씨의 다채롭고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 여태 게스트 중에 제일 매콤했나요? 그런 것 같네요. 천만 나오겠네요. 그럼 나오면 스타로 나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천만 공약. 천만을 찍으면 그렇게 어때? 합시다. 천만을 나가면 못할 것 같죠? 못할 것 같지? 된다 진짜. 저희가 아직 팔레트 천만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 내가 확인해봤어. 아이 확인하고 나왔어. 다 좋았어. 정말 꼼꼼하다. 꼼꼼하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슈가 씨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팔레트 마지막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인사를 하면서 끝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알죠. 뭔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뭔지 아시죠? 그거 해주시면서 인사를 하면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팔레팔레팔레트였나? 팔레팔레팔레트였나? 네? 팔레팔레팔레트였나? 팔레팔레팔레트로 한번 오케이 좋아요. 그 슈가 오거스티 앨범 디데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팔레팔레 팔레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기는 연애? 내가 알려줄게. 룰은 하나. 기대는 충족시키고 예상은 빗나가게. 명심해. 위너 테이크스 잇 올. 4월 연애 위너로 만들어줄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